스테이크는 어딨어요? 이게 스테이크 아니에요? 아, 왜 다 잘라왔어? 칼로 오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어? 접시에 담아서 와야 되겠다, 그래도. 원래 샐러드도 요 좀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옆에다가 그냥 다 해. 다 해봐. 이쁘게 보이게. 됐어, 이 정도. 어, 이뻐. 맛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옆에서 지켜보기. 왜요? 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스테이크 칼 안 사야 되겠어요. 스테이크 칼이 없어요. 이건 스테이크 해장 파스타. 아, 이건 파스타 말고. 이건 토마토 파스타인가 보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잖아. 이렇게 봐봐요.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오늘은 회의 때문에 늦으신답니다, 사모님. 그래요? 이거 시키시는 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은 맵기 조절하실 때 그냥 보통으로 갖다 주시라고 하세요. 이거 보통도 맵네요, 되게. 2단계예요. 아, 진짜? 네. 어, 맵다. 아까 몇 개 달라 해서 2단계 줬어요. 이건 서비스죠, 불떼기네. 아니, 스테이크 지금 나온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샐러드 같이 원래 고기를 이렇게 썰어갖고 풀떼기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고기랑 풀떼기랑 먹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엘레강스한 소스와 갈릭의 very excellent. 길게는 설명 못 해줘요? 한마디로는 퍼펙트예요. 너무 맛있어요. 얘는 톡 쏘는 토마토의 향이 뇌를 간지르네요. 뇌를 간지르면서 얘는 맛이 굉장히 독창적이네요. 세면서 이거? 얘 먹다 보니까 너무 세네요. 간이 네, 고기가 웰던으로 굉장히 잘 굽혔어요. 잘 굽혔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내 스타일 스테이크예요. 이봐요. 고기 육즙이 스테이크 살아있죠? 내가 뭘 먹어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내가 이제 드라마 영화 하는 거 많이 봐갖고 스테이크 썰은 방법을 알죠? 봐요. 각이 있어요. 일단 보면 부잣집 사모님은 다 이렇게 썰어요. 프로그램 하나 생각난다. 뭐야? 개그 콘서트. 뭔데요? 아니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이렇게 잖아. 45도 딱 그래. 이렇게요. 오늘 식사는 진짜 제가 2년 방송하면서 굉장히 엘레강스하네요. 꿈이 있고 교양 있고. 아니 약간 식사 시간이 이렇게 약간 고급지네. 평상시에 제가 한 30-40대 아줌마들 밥 먹는 것 같았으면 지금은 약간 삼성가나 저기 부잣집 사모님들 밥 먹는 것 같잖아요. 사모님이어야 돼, 굳이? 언니는 근데 약간 사모님 그건 아니고 두 번째 부인? 그런 느낌? 사투리도 안 하나? 앉아야지, 서울 몇 써야지. 맛있어요. 오빠 맛있어요.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경상도 스타일로 한다면은? 너무 맛있어, 오빠야. 겁나 맛있네, 오빠야, 이게. 내 스테이크 칼이에요. 지금 가게에 지금 스테이크 칼이 없어갖고 과일 칼은 안 되고 주방 칼이에요, 그래서. 무서워. 뭐 무서워요? 이거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세요. 왜요? 어머 무섭더라. 이렇게 칼 자르고 좋구만. 뭐. 아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잘 먹었어요. 스테이크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팔면 남나? 스테이크 집에서? 이거 다 해봐야 얼마냐면요 3만원인데 이렇게 팔면 남을까? 그러니까 24시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3만원이에요. 이렇게가 3만원인데 왜냐면 늦은 시간에 뭐지?
파스타 같은 거를 먹고 싶고 게다가 많은 식인데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남는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팔겠지. 어 얘도 너무 맛있고 얘도 맛있어. 스테이크도 맛있고 그렇지만 팔아야 되겠죠. 앉아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잠시만요. 내 스테이크 칼. 어 그래. 무서워라.